특히 김현우 선수가 조재호 선수를 확실하게 흔들어 놓는 좋은 득점을 보여주면서 자, 이제 조재호 선수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사실 뭐 128강, 64강 조재호 선수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대회 조재호 선수의 대항마가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굉장히 멋진 활약을 보여줬던 조재호 선수거든요. 네. 자, 이제 뭐 조재호 선수가 또 스스로 시작부터 이제 주도권을 잡아나갈 수 있는 4세트. 뭐 자신의 세트니까 꼭 따내야 되겠죠. 일단 4세트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쓰리뱅크. 이런 게 사실 당구의 어려움이에요. 뭔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가 되면 처음에 득점을 해줬던 이 뱅크샷 이렇게 빗나가는 진행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조재호 선수는 이제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 김현우 선수가 또 이런 시점에 다득점 한번 만들어내면 조재호 선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짧았고요. 워낙 뭐 컨트롤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김현우 선수다 보니까 짧게 빼는 또 과정이 나왔습니다. 두 선수 모두 첫 번째 이닝은 아무 소득 없이 흘러가겠고요. 이번 앞돌리기도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못합니다. 확실하게 포쿠션으로 시도를 했는데, 또 길게 빠져나가는 조재호 선수의 공. 오히려 더 강한 힘으로 공략을 했으면 다시 한번 돌아나오면서 득점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었어요. 돌리기죠. 자, 오, 이것도 그냥 지나가네요. 충분히 맞춰내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게 또 마지막에 짧게 빠져나가네요. 와. 4세트 먼저 득점에 성공한 조재호 선수입니다. 회전 빼주면서 비껴치기. 첫 득점 이후에 이제 직접 보는 또 옆돌리기죠. 다이렉트로 아, 꽂혔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런 옆돌리기 정말 부담스러워요. 네. 조재호 선수가 해결을 해주면서 다시 옆돌리기 배치에 나와 있죠. 좁은 공간 옆돌리기. 연속 득점 계속 이어집니다. 점수는 3대 0. 가볍게 밀어주면서 내공의 속도를 줄여줬던 옆돌리기. 또다시 옆돌리기. 네, 좋아요. 이번 두 선수의 32강전은 사실 초구를 했던 선수들이 계속 그 세트를 가지고 왔는데 묘한 공식이 좀 이어지는 듯한 느낌도 있네요. 네. 상황이 좋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자기 세트 찾아가는 좀 이런 모습이 이어지다가 3세트는 또 김현우 선수가 확실하게 잡았어요. 그렇죠. 네. 약간 위험했어요. 휘어짐이 좀
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짧아지는 각도였는데 살짝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위험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득점에는 성공했던 조재호. 다시 옆 돌리기. 네. 확실히 조재호 선수는 이런 하이런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두 선수 다 마찬가지죠. 기회가 오면 오늘 뭐 다 맞춰낼 수 있을 것 같은 두 선수 좋은 뭐 경기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옆 돌리기. 네, 이번엔 좁은 각. 아, 3이닝 7점째 득점하고 있는 조재호. 조재호 선수가 정말 옆돌리기에서 울고 웃었던 적이 정말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자, 오늘 옆돌리기 득점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돌리기. 아, 또 득점합니다. 이번엔 스피드 사용을 하면서 맞춰냈는데 아, 조재호 선수 조금씩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조재호 선수가 1세트 4이닝에서 9점을 뽑아냈었는데 지금 4세트 이 3이닝에서도 거의 그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자, 또다시 옆돌리기. 회전을 많이 이용한 또 옆돌리기. 득점합니다. 네. 9점째. 또 순식간에 9득점 만들어낸 조재호 선수. 근데 참 두 선수의 경기를 보고 있자면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명언이 좀 떠오르는. 네. 이러다가 또 기회가 넘어가게 되면 김현우 선수가 오늘 쫓아오는 모습이 많았잖아요. 10점. 10점째 완성시킵니다. 아, 조재호 선수 여러 가지 역돌리기 정말 득점 잘해주네요. 선수들이 이제 10점째부터는 조금 생각을 하죠. 네. 지금 배치는 이제 옆돌리기도 어렵고. 옆돌리기 한 번 더 시도하네요. 네. 자신 있죠. 옆돌리기. 네. 11점째. 네. 자, 이렇게 되면 이번 대회가 또 재밌는 게 퍼펙트 큐가 3일 연속 나왔잖아요. 아, 네. 그렇네요. 조재호 선수도 뭔가 지금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오, 배치가 나와 있어요. 네. 네. 아, 조재호 선수 다시 한번 또 옆돌리기 시도합니다. 이건 뭐 옆돌리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낸 것처럼. 네. 자, 배치들이 좀 서주고 있어요. 조재호 선수. 아, 지금도 이제 옆돌리기 대회전 할 수가 있는데 아, 지금 좀 브릿지 잡아내기가 좀 쉽지 않겠는데요. 아, 조재현 선수 빨간 공을 목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또 들어갑니다. 아, 네, 걸어치기로. 야, 야, 지금 3이닝 세트 포인트가 되었어요. 네, 평범한 걸어치기가 아니에요. 상단으로 밀어주면서 각도 형성을 시켰기 때문에 3 쿠션 위치에서 각도가 아주 좁게 만들어졌거든요. 사실 세트 스코어에서 좀 밀리고 있었던 조재호라서 좀 심리적으로 부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4세트에서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번 대회 네 번째 퍼펙트 큐도 기대해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대회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사실 퍼펙트 큐 기대하기 힘든데 자, 괜찮은데요? 아,
툭 쿠션이네요. 아, 그런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조재호 선수 참 엄청난 공격력을 한번 또 보여줬습니다. 모션이 살짝 들어갔죠. 네. 네. 약간의 회전이 더욱더 왼쪽으로 만들어지면서, 투쿠션. 나왔습니다. 김현우 선수도 끝까지 집중력 놓치지 않네요. 지금 상대 선수가 한 번에 14점을 만들어내면, 이번 세트는 그냥 넘겨주겠다는 사실 마음가짐이 좀 많아지는데, 김현우 선수 오늘 뭐 기회가 오면 다 해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뱅크샷. 이제 추가 득점 성공하는 김현우 선수. 조재호 선수의 기세에 눌리지 않는데요, 김현우 선수가. 오늘 뭐 김현우 선수도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요. 자, 포지션이 만들어졌던 형태에서 두꺼운 두께 뒤돌리기. 오죠. 이번에는 좀 일목적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네, 너무 두꺼운 두께로 빨간 공 일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단공 배치 어려워졌죠. 돌리기 짧게. 맞춰냅니다. 이걸 또 잡아내네요. 물론 4세트 조재우 선수가 세트 포인트 상황이지만 어쨌든 5세트도 고려해봤을 때 김현우 선수가 여기서 물러나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뭐 최대한 끝까지 한번 김현우 선수도 득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어지면 더욱더 5세트에 좀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추가 득점 성공합니다. 네. 오히려 뭐 김현우 선수는 다 맞춰낼 기세예요. 14대 0에서 지금 더블 스코어까지 추격을 한 김현우 선수고요. 자, 뱅크샷. 좀 각도가 많이 끌렸네요. 그렇지만 뭐 김현우 선수 정말 대단한 득점 보여줬습니다. 4세트 3이닝에서 두 선수 모두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줬고요. 이제 4이닝으로 이어집니다. 더블 쿠션. 경기 네. 끝냅니다. 자, 이렇게 결국 2대 2 세트 스코어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지호 선수 마지막에 또 힘든 한점 남겨두고 이렇게 또 세트 마무리되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이렇게 결국 세트 스코어 2대 2로 다시 균형을 맞춘 두 선수인데요. 저희는 5세트 중계 방송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